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왔고요. 저희는 이제 부부인데 감성 캠핑을 주로 하고 있는 패밀리 캠퍼라고 보십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도착했는데 저희가 1등이겠지 했는데 앞에 30대 있대. 캠핑을 다닌 지 한 5년? 5년 정도 됐고 인스타 아이디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인스타 아이디는 투라 캠프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이쪽은 앤컨트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전체적인 퍼니처 베이스가 후드 제품 중에서도 우기노키라는 브랜드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우기노키가 사실 감성 제품, 우주 제품의 초창기에 인기가 핫했던 제품이고 아직까지도 정체성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요 테이블은 하단 등에 보시면 저렇게 물티슈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훨씬 깔끔해지고 사용성이 좋더라고요. 또 셸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립이 생각보다 이게 좀 짜여진 대로 각이 딱 맞아가지고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놀잇감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야 뭐 장난감이나 다른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나와서는 놀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온전히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걸 조금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안에 난방기를 켜고 자면서 진시간을 잡아먹는데 벤틸레이션을 꼭 안 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래들 위치들 일정 부분 정도 열어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소화기까지도 들고 다녀요. 아직 진짜로. 오래된 캠퍼지만 결국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물놀이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애들은 주변에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안경 사실 저희가 초창기 만난 게 노르스크라는 팬덤으로 해서 같이 캠핑을 시작하게 됐는데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 걸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도 보고 싶었고 어제 저희도 많이 즐겼거든요. 두서밖에 보면서 즐기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즐기시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된 것 같아요. 부부의 대화의 한 50% 이상은 캠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이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삶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캠핑은?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치유를 받은 게 이게 없으면 전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은 힐링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힐링 대신 진짜 정말 특별하게 캠핑이란 나에게 새로운 인연, 새로운 만남 모르는 지역, 서울 사람, 경기 사람, 태국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연 너무 좋죠. 이거에 매력이 빠지면 캠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요. 아 부담된다 부담된다 다 나왔어 이제. 사랑이다 추억. 정말 추억 쌓는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이거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소중한 돈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캠핑 화이팅! 안녕.